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2년 징역형을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도 문재인의 딸 문다혜, 이제 내일 그 문다혜의 태국 이주를 도왔던 6급 행정관, 문재인 정권 당시에 청와대의 6급 행정관, 이 신모 씨를 내일 소환을 했습니다. 검찰이 진술 거부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여러 가지 압수수색한 것을 검찰이 모두 분석한 다음에 문다혜를 소환하고, 오는 30일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위증교사 또 1심 구형이 있습니다.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어서 이게 지지율에 아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봤는데, 지지율 조사 결과가 오늘 한 가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 정당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예상외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과 한동훈의 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 양자 대결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데일리안이 지난 23일에서 24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23일,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1심 구형이 있은 게 20일이니까 그게 모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28.7%입니다. 그러니까 2주 전과 비교해서 1%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정평가는 68.4, 1.1%포인트 내렸습니다. 1% 올랐다, 여전히 20% 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0%를 회복한 것도 있고, 이렇게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큰 폭으로 반등하지는 못하고 있다. 어쨌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내려가지는 않고 있다.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이 본격적인 사법 처리, 이 국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르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당 지지율입니다. 민주당 35.4, 국민의힘 32.6입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 민주당은 1.6%포인트 상승, 국민의힘은 1.4%포인트 하락입니다. 뭐 소폭이긴 하지만 민주당은 조금 올랐고 국민의힘은 내렸다. 국민의힘은 그래도 30%대 지지율을 유지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 다음 차기 대권 주자입니다. 양자 대결, 뭐 다자 대결 다 나왔습니다. 이재명과 한동훈 양자 대결입니다. 이재명 51.9%, 한동훈 32.8%입니다. 이재명과 한동훈의 차이가 19.1%포인트, 이재명이 50%를 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양자 대결에서는 50%를 넘었다. 뭐 국민의힘 쪽 보수 우파 쪽에서는 한동훈이 압도적입니다. 문제는 TK-PK에서도 모두 이재명이 앞섰다. 한동훈이 이재명의 영남권에서도 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유일하게 70대 이상에서만 한동훈이 앞선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자 대결로 가게 되면 이재명 42, 한동훈 21.1, 그 다음에 조국 7.3, 오세훈 6.5, 뭐 이런 수준입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이재명을 83.2%가 지지를 했습니다. 더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한동훈으로 53.6%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53.6이고 오세훈이 14.2, 뭐 이런 순서로 나갑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으로 결집을 하는데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오세훈 이렇게 나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좀 떨어지다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재명, 민주당에 비교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 한동훈 지지율 약간 소폭의 반등은 하지만 여전히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까?
이재명에 대한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고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수 우파는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 쪽 지지층은 완전히 이재명으로 결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찬을 하고 난 뒤에도 독대를 하자, 독대 뭐 응답이 없다. 독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로 지금 티격태격하는 모습입니다. 당정 갈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정 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화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독대를 하느냐 독대를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국정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놓느냐 어떤 뭐 대응을 하느냐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의정 갈등 또 김건희 여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느냐 이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국정운영에서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그냥 뭉개고 가는 것입니다. 이 의정 갈등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갈수록 심각해져 갈 것은 분명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다른 대안을 내놓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해답을 제시하든지 이런 방법이 없이 그냥 뭉개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답답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찬을 하고 난 뒤에도 전혀 무슨 어떤 어느 쪽이든 답이 나오지 않는다. 대응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권 전체의 지지율이 크게 오를 수 있는데 결집할 수 있는데 이 보수 우파가 분열이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이재명, 문재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은 이번 사법리스크 재판에서 이제 확실하게 징역형입니다. 두 가지. 문재인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문재인도 이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과 문재인은 몸부림을 칩니다. 뭐 어떤 형태로든 이게 거짓말이든 또는 뭐 자기 지지층에 한정해서 보내는 뭐 거짓 선동이든 뭔가 이렇게 몸부림을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뭐 자신의 이 재판 결과 1심 구형이 나왔는데도 재보궐선거에 대비한다라고 하면서 호남 또 부산을 방문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또 뭐 거짓 선동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몸부림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재인도 잠시 뒤에 소개를 하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문다혜 수사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뭔가 국민들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그런데 여권은 좀 답답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정치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현안에 대해서 직접 정면 돌파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우회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답답하게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뭉개고 간다라고 하는 이 느낌 이게 국민들에게 가장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칩니다. 빨리 당정 간에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아니면 뭐 대통령실에서 방법을 제시하면 됩니다. 뭐 당 이야기할 것도 없이 아니면 당에서 결국은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에서 먼저 한동훈 대표가 먼저 나서기보다는 지금은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에서 나서게 된다. 그러면 이 당정 갈등이 또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라는 이런 우려들입니다.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 대응하지 않고 뭉개고 가는 부분은 가장 나쁩니다. 여론에서. 그건 일단 정치에서 정치가 이렇게 이 무위라기보다는 유위다. 뭔가를 국민 앞에서 해야 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뭉개고 가는 부분은 굉장히 나쁘다. 지금은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이 사법 처리로 굉장히 지지율이 결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볼 대목입니다. 문재인이 그러니까 지난 23일에 이 민주당의 이 의원들 10명 가까이가 양산을 찾았는데 여기에서 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았고 이제 그 뒷얘기입니다. 문재인이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다혜 이 비리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명이라고 한 겁니다.
지금 검찰이 자신이 지금 문다혜에게 준 걸 생활비라고 하고 있는데 자기가 생활비가 아니라 임대료를 준 것이다. 그러니까 문다혜가 구기동 빌라에 머물 당시에 2012년에서 2016년입니다. 이까지 지금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자기가 임대료를 지원을 해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이 생활비가 아니라 임대료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때까지 윤건영을 시켜서 변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윤건영이 말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문재인 자기가 직접 이야기한 것입니다. 생활비와 임대료가 크게 다르냐. 검찰은 이걸 생활비 지원이라고 보고 있고 문재인은 이게 임대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문재인과 문다혜가 경제 공동체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문재인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하느냐라는 부분이죠.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구체적인 청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도 직접 뇌물죄로 보고 있는 것이고 경제 공동체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은 이제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임대료 주장을 하면서 경제 공동체는 아니었다. 그래서 직접 뇌물죄 이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3자 뇌물로 가져가 봐라. 그러면 이상직과의 관계에서 직접 청탁을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문재인도 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이런 잔머리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전직 대통령이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생활비와 임대료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생활비와 임대료가 차이가 있다. 지금 문재인은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생활비 지원이나 임대료 지원이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문재인은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 경제 공동체는 아니다. 이 반박 논리를 지금 만든 건데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지금 궁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답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목이고요. 지금 김정숙이 5천만 원 보낸 부분 또 문재인의 운명 이 책 출판사가 문다혜에게 보낸 2억 5천만 원 또 송기인 그 신부의 제주 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것은 문재인과 이상직의 관계입니다. 또 문재인의 그 전 사위가 게임업체에 근무를 했는데 그런 게임업체와의 관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김정숙에 대한 수사도 남아있고 뭐 문재인 자신에 대한 수사는 뭐 차고 넘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그러니까 해명한 것은 그 몇 년 동안 준 게 생활비가 아니다. 임대료다. 이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문재인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다혜 특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해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일 뿐이다. 자신이 검찰과 달리 어떤 주장은 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 경제 공동체 이 부분에 반박을 하면서 직접 뇌물죄 이걸 피해가기 위한 이 법적인 다툼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하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궁색하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해서 사법 처리가 본격화되고 있어서 여권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갈 이런 뭐 어떤 여권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이 보수 우파가 분열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결집되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생각만큼 그렇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오를 것이다. 그러려면 지금 의정 갈등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이건 뭐 대통령실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입니다. 뭐 독대를 하든지 말든지 뭐 만찬을 하든지 말든지 당정 갈등이 있든지 어떤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현안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될 곳에서 결단을 내려주는 것. 그래야 국민들의 지지율이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